안녕. 안녕, 여동이들. 다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누워 있어요. 저랑 똑같네요. 방금 밥 먹었고. 쇼핑. 낮잠을 잤어요. 똑같으니까 결혼해야겠다, 뭐예요. 출근 중. 아이고, 이게 주말엔 좀 쉬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티니 친구 만나고 왔어. 오. 저도 뭐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늦게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났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어디를 한번 가서 조금 어디를 가봐야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했는데, 너무 숙소에만 지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알람을 분명히 한 아침 9시인가 맞춰놨는데, 이상하게 일어났거든요? 9시에 일어났는데, 눈을 한번 이렇게 깜빡하니까 갑자기 시간이 11시로 바뀌어 있고, 거기서 눈 한번 다시 이렇게 깜빡하니까 한 12시 반인가 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숙소에 갑자기 약간 그 윤호 어머니 목소리가 이제 거실 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야, 어? 설마 윤호 어머님 지금 계시나 이러고 거실로 나가봤는데, 윤호 어머님, 아버님, 고노 이렇게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인사드리고, 이제 윤호 아버님께서 마침 짜장면 시켰는데 같이 먹자고 그래서 네, 오순도순 짜장면도 먹고, 네, 그랬습니다. 저도 아침에 너무 비몽사몽 정신이 없었는데, 거실에 나가보니까 예, 윤호 어머니,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도 짜장면 같이 오순도순 먹고,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이제 방에 다시 들어왔는데, 갑자기 거실 쪽에서 그 생일 축하 노래가 나오길래 뭔가 이 본능적으로 같이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거실로 뛰쳐나가서, 그 노래가 끝나기 전에 저도 합류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근데 오늘 또 윤호 아버님께서 또 생신이셔가지고, 네, 또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리고, 윤 아버님께서 이제 그 생일 케이크 고노랑 같이 먹고 있으라고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고노랑 또 얘기하면서 또 케이크 먹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 꿈 아니에요. 네, 현실입니다. 아, 예, 지금은 가셨어요. 아, 윤호 방에 잠깐 이렇게, 윤호 방에 뭐 약간 볼일이 있으셔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또 시간이 오후 한또 3, 4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또 금방 또 지나가서, 원래 또 오늘 아침에 가려고 했던 것은 그냥 네, 포기하고 그냥 내일 다시 가기로 해야 되나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이제 문득 또 여동이들 지금 또 주말 잘 보내고 있나 싶어가지고
보이스팝을 켰죠. 가려는 곳은 헬스장은 아니지. 아, 헬스장은 아닙니다. 지금 몸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은 진짜 다 나았어요. 지금 완전 괜찮고, 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또 한약을 이렇게 또 지어주셔가지고, 또 한약도 먹고 하다 보니까 다시 건강한 느낌, 건강 여상으로 돌아왔어요. 프로틴이랑 한약 같이 먹을 때간 조심, 맞아요. 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운동은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운동할 틈이 좀 없었죠. 프로틴이랑 한약 먹을 때왜간 조심해야 돼요?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뭐 약간 프로틴도 약간 간이 열심히 또그 간에 또 무리가 아예 또안 되는 건 아니어서, 프로틴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 와요. 그 소화하는 데 있어서 간이 중추라. 오, 똑똑한 여둥이시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상아, 다른 멤버랑 숙소를 바꿀 마음이 있냐고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숙소가 좋아요. 가끔 또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방에 있는데, 이제 누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길래 뭐지 했는데, 윤호랑 건호더라고요. 그래서 건호 너무 반가워가지고. 애강모 숙소 깜짝 이벤트가 많네. 그러게요. 큰방 쓰고 싶지 않냐고요. 근데 제 방도 그 뭐라 해야 되지? 큰방 다음으로는 큰 편이에요. 제 방도 나름 멤버들 숙소 방에 비하면 제 방도 나름 큰 편입니다. 정말 그 숙소 뽑기 그 사다리 타기 할 때만큼 진짜 심장이 진짜 쫄깃쫄깃 했을 때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진짜 그때 진짜 멤버들 다 같이 그 숙소 방 정하기 사다리 타기 할때 진짜 다들 약간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저녁 먹었어요.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이따가 또 내일 모레 이제 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열심히 달려야 하기 때문에 요즘 다시 저녁을 포케로 먹고 있죠. 대구 안 갔죠, 오빠? 네, 결국엔 안 갔어요. 나도 포케 어제 먹음. 근데 포케가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제가 막 약간 다이어트식으로 이렇게 막 포케를 집중적으로 먹는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자기 세뇌라뇨. 아, 근데 진짜 자기 세뇌가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 뭐랄까, 먹고 나서 속이 제일 편한 게또 포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핑 뭘로 하냐고요? 저 약간 스테이크나 약간 고기 위주로 합니다. 연어 포켓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대부분 다 고기 토핑으로. 밖에 왜 소리가 까마귀 소리. 맞아요, 까마귀 소리. 민키니. 아, 민기가 또 까마귀 이제 소리 잘 내긴 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지? 나중에 민기, 혹시나 또 민기를 만약에 팬사인회 때 뭔가 보시는 분들은 까마귀 성대모사 한번 부탁해도 되게 즐거우실 거예요. 민기야, 미안하다. 여상 오빠, 바깥 구경 좀 해요. 바깥, 오늘 근데 창문 이제 환기시켜 놓으려고 창문 열어놓고 바깥을 봤는데, 아니, 그, 창문 밖에, 뭐죠? 그, 약간,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 철로 이렇게 막아놓는 거? 그걸 뭐라 하지? 아무튼 그걸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거미가 지금 거미 집을 지어놨어요. 되게 조그만한, 또, 약간 아기 거미여가지고, 일단 뒀습니다. 나중에 또제 방에 혹시나 막 모기나 이렇게 들어오려는 이제 벌레들을 저 거미가 대신 잡아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뒀어요. 반려 거미구나. 그렇죠. 윤호가 좋아하겠네. 그러게요, 윤호가 좋아하겠네요. 거미 등잘 보면 숫자가 써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진짜 조그만한 거미여서. 근데 나중에 크면 뭔가 되게 커질 것 같은 거미예요. 거미 무서워하는 여동이들 많구나. 암튼 거미 안 무서워하냐고요? 약간 제 손에만 없으면 안 무서워합니다. 여상아, 인스타에 올린 갈색 머리가 너무 이쁘다. 고마워요. 치마 착장을 어떻게 골랐냐고요? 그 화보를 찍기 전에 이제 피팅을 하는데, 이제 피팅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 또 어울려가지고 또 입혀주셨습니다. 또 이제 약간 또그 옷이 약간 좀 시크하고 좀 뭐랄까 좀 카리스마 있고 한좀 그런 좀 약간 검은색 계열 또 약간 시크한 그런 계열의 옷이다 보니까 저랑 또잘 어울리지 않았나. 아, 우영이도 팝 왔어요.
여성 오빠 무댕 알아요? 무댕이 뭐예요? 바깥 소리가 이게 같이 들리는구나. 근데 뭔가 이 바깥 소리가 창문 딱 열었을 때이 바깥 소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아기들 노는 소리 맞아요. 그 뭔가 놀이터에서 아기들 노는 소리 들리면 뭔가 힐링이 좀 돼요. 비올때 소리도 좋지. 맞아요. 비올때 소리도 좋아요. 아니, 근데 여둥이들은 주말에 어디 안 나갔어요?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이나 가볼까? 쉬고만 있었어요. 집이 좋아요. 아니, 여둥이들 뭔가 성향이 저랑 좀 비슷해져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공부했어요.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오빠, 아쿠아리움 안갈 거잖아. 아니, 혹시 모르죠. 또 맘먹고 가려면 또 가죠. 맘까지 먹어야 밖에 나가는 거야, 오빠. 아, 그럼요. 저는 나가기 전에, 아, 오늘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를 갈 거고, 뭐, 어떤 걸 해야겠다. 약간 제이처럼. 이렇게 계획을 미리 세워야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키읔키읔이 너무 많은데? 외출하면 한 번에 모든 걸 해내야 한다. 아, 맞아요. 나랑 약간 성향이 비슷하다. 저도 이왕 나간 김에 모든 걸다 하고 와야 됩니다. 아, 그럼 완전 아이예요. 근데 제가 봐도 최근에 그 MBTI 검사했을 때 E가 나왔잖아요. 뭔가 E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아이까지는 아니지 않나. I 한 58% 정도? 그 정도지 않을까? 잠깐만요, 물음표 뭐지? 80, 이 100%예요. 와우. 와, 이 100%면 어떤 느낌이지? 평소에도 엄청 텐션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와우. 93%인 여동이들도 있고, 아이가 92%였었구나. 오. 신기하다. 이 100%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아이 100%예요? 오, 아이 100%도 처음 들어봐요. ENFP인데 M 빼고 다 100%예요? 그러면 EFP가 다 100%구나. 그러면 진짜 엄청 외향적이면서도
그 뭐랄까 공감 능력이 100% 뛰어나면서도 계획적이진 않지만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느낌. 오빠, 지금 시간 6시 15분. 고마워요.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왔네요. 여상씨예요. 오, 6시 15분 여상씨. 괜찮다. 여상아, 왜 제이가 되고 싶어요? 아니, 잠깐만요. 제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이입니다. 네. 약간 그 질문은 어떤 느낌이냐? 제가 여상이인데 왜 여상이가 되고 싶어요? 하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제이입니다. 비유 찰떡이에요. 고마워요. 오빠 어느새 낯가림 극복한 거야. 성장한 거지? 그러게요. 낯가림이 근데 진짜 제가 만약에 이제 아티스트가 안 되고 뭔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직업이 안 됐었더라면 진짜 낯가림이 진짜 심했을 거예요. 뭔가 우리 여둥이들 덕분에 낯가림이 진짜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 또 단체 생활 한 것도 그렇고 또 멤버들이랑 놀이터에 누구냐고요? 애기들이요. 여상아,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편이냐고요? 글쎄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잘 이렇게 뭔가 하려는 편 아니고 그냥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느낌입니다, 저는. 아니, 잠깐만. 우리 여동이도 어떻게 나 이렇게 잘 알지? 맞아요. 근데 잘안 하긴 해요. 그냥 얼른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막 얘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함? 그러면 정말 슬픈 거죠, 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진짜 슬픈 거죠. 그쵸. 그래도 여둥이들한테 아프다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럼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또 얘기를 안 하려면 이 보이스팝을 진짜 이 나을 때까지 아예 못 키잖아요. 그러면, 근데 또 보이스팝을 키면 너무 티가 날 거고.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2주일 동안, 2주일 넘는 시간 동안, 2주일 좀 넘게 갔나? 이번 감기가? 아무튼 그긴 시간 동안 뭔가 보이스팝을 아예 안 키긴 좀 그래가지고, 그냥 여둥이들한테 말하고 보이스팝은 그냥 이렇게 잘 켜야겠다 해가지고 말한 거였죠. 여상아, 난 INFP인데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친구는 뭐 친구를 만들면 좋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 명막 진짜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냥 진짜 있을 때 편하고 그냥 같이 있을 때 편한 그런 친구 약간 한두 명 있는 것도 저는 정말 그것도 나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꼭막
친구들을 만들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친구하자 여동이들. 그렇네. 여기 지금 친구 할수 있는 여기 여동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서로 친구하면 되겠네요, 우리 여동이들. 야자 타임. 여동이들끼리 만나서 야자 타임 하면 되게 재밌겠다. 동갑 여둥이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럼 일단 뭐 나이가 달라도 일단 만나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뭔가 존댓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계속 끊이지 않는 야자 타임이 되지 않을까? 구구 여둥이 어디 있나요? 저도 구구긴 한데. 오빠 없는 여둥이 모임. 저 없는 여둥이 모임. 그래도 여둥이들끼리 모임 한거 봤으면 좋겠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둥이들끼리 모이면 여상 얘기만 함. 아, 그래요? 약간 옆에 모르는 사람인 척옆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들어보고 싶다. 어떤 걸 얘기하나. 막, 설마 제이가 아니라면서 제이라고 우긴다고 막 얘기하려나 하면서. 형,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오빠는 밖을 안 나와서 못 들음.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가면 나가도 이렇게 여둥이를 이렇게 마주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안 나가니까 못 마주치지. 그런가? 아니면 내일 한번 진짜 날 잡고 한번 전국 진짜 그냥 어디든 가서 여기 여둥이 있나요? 있어요? 하고 없으면 다른 데 이동하고 여기는 있나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나 송도 인천대 다녀요. 그래요? 송도 인천대. 제 친구가 제가 유일하게 휴가 때 만나는 그 휴가 때 그래도 얼굴 보는 친구가 인천대에 있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나 누군지 알게 된다면 네. 친구해 주세요. 누군 줄 알고 이름을 실명을 공개하면 안 돼가지고 오빠 아이들 목소리가 귀여워요. 그쵸? 애기들이 진짜 지금 엄청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분 잘생겼냐고요?
아니 잠깐만, 친구 잘생겼냐고 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여둥이들? 일단 대답해 보라고요? 아니 먼저 대답해 주세요. 그냥 궁금해서. 아 근데 또 여기서 내가 친구 안 잘생겼어요 이러면 그게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제 친구 훈훈합니다. 잘생겼어요. 훈훈하고 네 키도 크고 그렇습니다. 친구 소개시켜달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지금 친구는 지금 제 친구 그 친구는 지금 대학교 계속 나가고 있나? 아무튼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인천대 18학번 미남 어디 계세요? 아, 오늘 이거 라이브 끝나고 친구한테 혹시 누군가 인천대 미남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너가 당당하게 나가서 나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해야겠다. 갑자기 인천대를 간다는 여동생들이 많아졌네요. 아니, 갑자기 다제 친구를 궁금해하다니. 난 여상이가 제일 궁금해. 고마워요. 여상이도 학생 생활 해보고 싶냐고요? 맞아요. 제가 딱 하나 이제 아쉬웠던 게 약간 그 대학교 생활을 이렇게 막 직접 이렇게 못 해본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막 이제 뭐 이제 들리는 그 이제 대학교 이제 친구한테 막 얘기 들었던 막그 뭐죠? 그 OT인가? 아무튼 막 그런 거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되게 제 입장에서는 막 약간 전설 속의 약간 그런 얘기처럼 들려요. 한 번도 이걸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가면 술을 많이 먹는구나. 그래도 뭔가 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끼리 있으니까 뭔가 서로 이제 얼굴도 알아보고 뭐 이름도 알아가고 좀 친해지지 않을까요? 아, 되게 피곤하구나. 이렇게 OT 얘기가 나오니까 여둥이들 긍정적인 반응이 없구나. 너 티니대 학생이잖아. 아, 맞다. 그쵸? 저 이미 티니대학교 가서, 에? 그, 에, 가서, 또 여둥이들이랑 대학교 이렇게 춤과 노래로 대학교 소개도 시켜주고 이런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미니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티니대 평생 다니길. 그럼요, 평생 다녀야죠. 티니대 또 언제 개강해요? 또 이렇게 있다 보면 개강을 하지 않을까요? 방학이 너무 길어요. 약간 저희 티니들은 방학을 좀 길게 줍니다. 우리 다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로움을 또 가지라고. 여성 오빠 방금 인셉션을 댄스 커버를 마쳤어요. 축하해요. 진짜 고생했어요. 그거 진짜 힘든데. 멋져요, 여동이. 우리 여동이들이 이렇게 칭찬도 해주네. 역시 하면 된다. 맞아요. 아마 여기 이 여둥이가 저번 아무튼 좀 전에 계속 인셉션 뭐 이렇게 커버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그래도 촬영을 잘했다니 다행이네요. 저요? 아, 그냥 따라한 거구나. 난또 우리 여둥이들이 기억해서 언젠지 알려주는 줄 알았네. 잠깐만요. 짜파게티 광고인 줄은 뭐예요? 아니. 짜파게티 광고라뇨. 응? 일요일은 여상이가 요리사. 어? 일요일은 여상이가 요리사? 괜찮은데? 아니, 헉 뭐예요? 그렇게 이게 놀랄 일인가? 아니, 할수 있잖아요. 흠 뭐예요? 잠깐만. 아니, 오히려 이런 한 글자로 감탄사가 나올 때가 약간 뭐예요? 아니, 잠깐만.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제가 그 요즘 넷플릭스에 그 흑백 요리사인가? 거기에서 이제 이거 맛 이제 이렇게 평가 전할때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먹여드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해보고 우리 여동이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제 음식을 이렇게 먹이고 잠깐만요. 아직 말다안 했는데 벌써부터 허기. 아니, 잠깐만. 공포물이라뇨. 그런 거 아닙니다. 해서, 어때? 맛있죠? 이게 우리 여성이가 만든 음식이냐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올 게끔 하는 거죠.
아니 잠깐만, 팬을 암살 시도를 하려는 연예인이 있다라뇨. 그런 거 아닙니다. 구급차를 준비해야 되다니. 아, 정말 내가 언젠간 우리 여둥이들 중에 좀 이렇게 한 명을 딱 이렇게 뭔가 초대해가지고 어때요? 맛있죠? 이렇게 할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아, 누가 갈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가기라니. 자신 있는 요리 있냐고요? 일단 라면,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고기. 고기 굽기. 이 정도면 잘하는 게 아닌가? 흑백 요리사 나가게 되면 닉네임 뭘로 할 거냐고요? 아, 뭘로 하지? 강 여두둥. 여두둥 괜찮은데요? 여두둥. 우리 여둥이들을 대표해서 나갑니다. 이런 느낌. 잠깐만요. 아, 대표요?는 뭐예요? 실력을 떠나서 감동이야, 여상아. 아니, 왜 실력을 굳이 떠나진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냥 감동을 받아도 되긴 하는데. 진지하게 궁금한 건데, 여상이 칼질을 할 줄은 알아? 할 줄은 알죠. 제가 과일은 깎아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뭐 연습만 하면 되긴 하는데, 과일에 좀 살이 많이, 제가 살도 같이 조금 깎아서 그렇지 깎을 줄은 알아요. 아니 잠깐만. 절반으로 줄어들 듯? 다 깎으면 씨만 남냐고요? 아니 도대체 저를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감자칼 사용하는 거 아니지? 감자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자칼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감자칼로 과일 깎으면 편해요. 아, 진짜요? 감자칼로 과일을 원래 깎는구나. 아, 그렇구나. 한번 나중에 해봐야겠다. 손 조심해야 되구나. 걱정 마세요, 우리 여둥이들. 손잘안 다칩니다.
아, 근데 갑자기 먹는 거 얘기하니까 왜 배에서 꼬르륵 거리려고 그러지? 잠깐만, 물한잔 마시고 와야 될것 같아요. 마침 숙소에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저 라이브 중이에요. 아, 없구나. 아니, 아무도 없긴 한데, 혹시나. 아, 너무 숙소 일상인가? 암튼 오늘 또 우리 어둥이들 잘 지내고 있나 또 궁금해서 또 이렇게 보이스팝을 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은 이제 우리 어둥이들 저녁 먹을 시간. 응? 그러지 말라고요? 아니, 저녁을 먹어야죠, 우리 요둥이들. 근데 또 저녁을 먹는데 이거 보이스팝 들으면서 먹으면 제가 보기엔 체예요. 아니, 잠깐만. 저녁 아, 저도 이제 먹어야죠. 저녁 추천 좀 해달라고요. 저녁에 뭘 먹지? 일단 저는 일단 포케를 시킬 거고요. 우리 여둥이들은 좀 맛있고 건강한 거. 뭐 있지? 고기? 다이어트 도시락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도 일요일 날또 주말 저녁인데. 그래야 또 월요일부터 이제 좀또 열심히 또 일도 하고 뭐 출근도 하는 여동이들도 있을 거고 등교하는 여동이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렇게 저녁을 추천받아서 얘기를 하면 다들 그걸 먹어야겠다가 아니라 맛있겠는데? 하고 이미 있어. 이미 그 먹으려고 이미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아, 참고용이에요. 아, 후보이에요. 아, 우리 여동이들도 이미 저녁 후보 1을 나처럼 내 구호를 정할 때처럼 이미 정해놓는구나. 그러면 후보 2 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뭐 먹지 저녁에 근데 진짜? 김치찌개? 포케? 마라샹궈? 마라샹궈? 순두부. 이거 약간 여둥이들 지금 먹고 싶은 거 적는 것 같은데? 족발에 막국수. 족발에 막국수 뭔가 좀 건강한 느낌이 드네요. 탄수화물, 단백질. 그러면 오늘 저녁 추천, 족발에 막국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구호를 정해볼게요. 요즘 이게 구호를 이렇게 계속
날이 갈수록 이렇게 추천을 받다 보니까 점점 뭔가 수제가 요즘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참신한 좀 그런 구호가 없나 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아마 저번 구호가 건강 기원 이거였어요. 아마도. 자, 한번 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잘못 터치했네요. 자,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한 종류는 여상이를 모르는 사람. 나머지 하나는 여상이를 사랑하는 사람. 고마워요. 여상아, 나는 12월에 한국의 어학당에 가서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응원해줘. 고마워요. 또 한국어를 또 배우려고 또 한국까지 와주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길 바랄게요. 아, 생각이 안 나네. 여성아, 그냥 많이 사랑해. 고마워요. 오빠, 오빠도 언젠가는 요리를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희망을 가지자. 아니, 잠깐만, 이게 더 기분이 이상한데? 일단 다음. 여상아, 행복한 일요일 보내렴. 일요일 여상이랑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고마워요. 나는 춘대에서 2등 해서 아쉬웠는데 여상이 덕분에 싹 풀려서 너무 고마워. 춘대에서 2등을 했어요. 2등도 진짜 너무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 원래 뭐 1등도 너무 좋은 등수고 그렇지만 2등은 더 거기서 더 발전을 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언젠간 1등 하실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여둥이 화이팅. 여상이 여둥이 모두 건강하자요. 골절핑? 골절핑이 뭐지? 아, 골절 당하신 거, 아이고. 꼭 빨리 또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이게 그 하츄핑 그거 요즘 유행하는 거. 티니핑. 아무튼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여성 오빠, 식당을 절대 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너무 너무 진지한데? 너무 너무 진지한. 아니, 기분이 좀 이상해요. 물론 식당을 열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진지할 정도구나. 자, 일단 다음. 갱키가 있지방 건강이 제일 고마워요. 오빠 생각이 안 나. 그냥 건강하기만 해줘핑. 고마워요. 이게 그 유행하는 그 캐릭터의 말투인겠죠?
진짜 이게 엄청 유행인가 보구나. 잠깐만, 좀더 내려서 찾아봐야겠다. 일단 하나 정했습니다. 이거 진짜 심플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Eat and rest well' 잘 먹고 잘 쉬자. 영어 구어 신선하죠, 그쵸?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좀더 볼게요. 어디 보자. 여상이도 여둥이들도 워류팅. 아,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이거 많이 했을 거야. 아마 구호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아마 했었을 거예요. 뭐야, 왜 자동으로 올라가지지? 이번 주 방콕 공연 갑니다. 오빠를 만나기 위해 일 열심히 할게. 아이고, 고마워요. 또 재밌게 와서 즐겁게 잘또 보고 즐기고 하시다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둥이는 언제나 여상이 편이야. 날씨 좋은데 산책도 하고 바깥 구경도 좀 하렴. 아프지 말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린데 이거? 날씨도 좋은데 산책도 좀 하고. 어렸을 적에 듣던 약간 엄마? 네,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좀 떠오르네요. 엄마핑이라뇨. 자, 그러면 오늘 구호는 Eat and Rest Well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구호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구호하고. 아, 아니다. 구호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볼게요. 단일 후보가 아니라 후보가 더안 나온 거죠. 후보가 더안 나와서 후보 1위 된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오. 뭔가 영어 후보 구호는 처음이다. 처음인가? 아. Eat and rest well. 화이팅. 우리 어둥이들 정말 잘 먹고 마저 잘 쉬고 저녁 꼭잘 챙겨 먹고요. 또 귀찮다고 막 대충 먹지 말고 건강하게 저녁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 또 요즘 또 날씨가 뭔가 더워졌다가 다시 뭔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비타민 챙겨 드시고 알겠죠? 저도 잘 챙겨 먹고 잘 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둥이들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또 저와 다른 시간대를 보내는 우리 어둥이들도 아마 아침이나 오후일 텐데 또 좋은 하루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안녕! 안녕! 저도 많이 사랑해요. 안녕! 뿅!